이 수술은 생사 걸려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을 연구하는 비뇨기과 전문의 구진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팽창형 보형물 수술 준비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팽창형 보형물 수술은 다른 비뇨기과 수술하고 다르게 방문한 당일 수술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짧게는 3일에선 길게 7일 정도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처음 오게 되면 문진표를 작성하게 돼요. 문진표는 이제 IIF라고 발기 부전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21점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정상 발기라고 보고요. 21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발기 부전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점수가 낮다고 해서 다 발기 부전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문진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팽창형 보형물 수술 받으신 분들은 문진표 보면요. 0점이 많아요. 전혀 발기가 안 된다는 거죠. 간혹 이제 3점, 4점, 많게는 5점까지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5점이나 0점이나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보통 7점 이하일 경우는 중증 발기 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오자마자 상담받고 진료받고 바로 수술하진 않아요. 이 수술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고령이에요. 건강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당뇨나 혈압이나 심장 쪽 질환이 있거나 콩팥 쪽에 문제 있으신 분이 수술 받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심인성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발기부전이 아닌데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엔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진짜 발기부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나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음경 발기 유발 주사를 놓게 됩니다. 발기가 되기 위해서는 혈액이 성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간 걸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발기되기 위해서 피가 얼마큼 들어가야 되냐? 초음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들어가는 혈류 속도가 30 이상 나와야 되고요. 나가는 속도는 3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발기 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간 혈류가 적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간 혈류는 정상인데 나간 혈류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피가 많이 들어가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발기가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반면에 발기 불능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기 유발 주사를 놓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안에 있는 해면체가 다 파괴돼서 그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로 진행해야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기본적인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하는데 피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검사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립선 암수치입니다. 이 수술 받으신 분이 아무래도 고령이기 때문에 간혹 전립선 암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전립선 암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면 우리는 다시 대학병원을 보냅니다. 이 수술은 생사 걸려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 먼저 했을 경우 암 수술이 좀 힘들어지거나 잘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더 중요한 암 수술 먼저 받고 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중요한 검사가 있는데 간이나 콩팥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거나 혈당이 안 좋을 경우에는 다시 내과로 의뢰를 드릴 겁니다. 이 모든 수치가 다 정상화되면 그때 수술을 권해드리고요. 또 중요한 검사 하나는 이제 혈소판, 백혈구 이런 수치를 검사하는데 백혈구 수치하는 검사는 몸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혈소판은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수술이 좀 어렵거나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수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술은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다 정상화되면 그때 수술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제 모든 검사가 다 정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한테 부탁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당뇨약이나 혈압약은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끊으시면 안 돼요. 다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스피린이라든지 플라빅스 같은 항응고제를 드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중단이 가능하면 약 일주일 정도 중단하고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술이 결정이 됐으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3일 전부터 복용하는 항생제 그리고 항균 비누를 드릴 겁니다. 약은 하루에 한 번 내지 하루에 세 번 선생님 맞는 약을 처방을 해드릴 거고요. 항균 비누는 하루에 한 번 젖꼭지부터 무릎까지 비누를 사용해서 샤워를 하시면 되는데 냄새가 고약해요. 욕조도 색깔이 착색이 되고요. 그러나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감염률이 낮고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꼭 약하고 향균 비누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발기부전 질환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